제철과의 홍씨의 효능. 감은 과수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과수로서 생감, 꽃감, 연시, 침시, 근데 건시, 홍시, 우정감, 짱아치, 감식초, 수정과 등 예로부터 농경사회 식생활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제사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과식이다. 한방에서는 시상이라 하여 감꼭지를 말려 달여 먹으면 정력을 돕고 딸꾹질을 먹게 하며 생감의 즙, 액은 뱀목이 등 물린 곳에 바르면 특효가 있다 하였다. 본초 비호에는 꽃감은 수결, 피가 마르는 것을 없애고 폐열, 혈토, 반이 분역질, 장풍, 창작고임과 치질을 다스리는데 쓰여왔다. 탄닌 성분의 다량 함유로 설사, 지혈, 구혈압 등 양리작용에 효과가 있다. 감은 다른 과실보다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회분과 철분 등이 많고 특히 칼륨의 함량이 많아서 먹으면 일시 체온을 낮추기도 하고 또한 함유된 구연산은 청력, 근육 탄력 조장 등 문화병 환자들의 애호를 받는 과실이다. 연시, 홍시는 심장과 폐를 좋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하며 주독을 푸는 데 효과가 있다. 감은 처음에는 색이 푸르고 맛이 쓰고 떫으나 익으면 색이 붉고 떫은 맛이 없어진다.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의 정막을 수축시켜 설사를 먹게 하고 또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동맥경화, 고혈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감을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감식초를 만들어 복용하면 피로회복, 체질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데 소주 한 컵 분량인 30cc 정도를 매일 2-3회 장복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냉수, 요구르트, 꿀물, 야채즙 등과 섞어서 마시면 더욱 맛이 좋다. 홍시는 맛은 달지만 성질은 차가우며 독이 없고 심폐를 부드럽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하며 폐의와 심혈, 심화로 생기는 열을 낮게 하고 열독, 더위로 일어나는 발진과 주독, 술독을 풀어주며 토열을 그치게 한다. 꽃감은 장유와 비위를 보호하는데 음식의 소화를 돕고 얼굴에 기미를 없앤다. 또한 카로틴과 비타민C 귤의 2배가 많아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포도당과 당질은 숙취를 풀어준다. 옛 사람들은 감나무의 좋은 점으로 7가지를 꼽는다. 우선 감나무에는 새가 집을 짓지 아니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감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또 명이 오래가고 그것의 단풍이 아름답고 낙엽은 좋은 거름이 되며 열매는 맛이 뛰어나는 것이다. 특히 감은 그 모양과 맛도 좋지만 황금빛 꽃 속에 신선히 마시는 단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금액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하다. 당근이나 늙은 호박처럼 예쁜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식품들은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감이 과일 중에서 베타카로틴이 함량이 가장 많다고 한다. 베타카로틴은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로 보통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예방해준다.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는 것은 탄닌 성분 때문인데 탄닌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 좋다. 또 수렴작용을 함으로 장의 점막을 수축시켜 설사를 먹게 한다. 아이들이 설사를 할 때 곶감이나 연시를 먹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단감이나 홍시는 제철이 지나고 나면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햇볕에 말려 곶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곶감으로 만들어 놓으면 간식용 군잎거리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약재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곶감 표면에 생기는 하얀 가루를 밀가루나 흰 곰팡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감서리 혹은 시상이라고 부르는 이 흰 가루는 한방에선 담으로 고생하거나 기침을 많이 할 때 폐에 열이 있거나 만성기관지염을 다스릴 때 이용한다. 그 밖에 강혈이나 하혈, 딸꾹질, 숙취, 비계래 등에도 효과적이라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즐겨 이용해왔다. 딸꾹질이 계속 멈추지 않으면 곶감 4개 정도를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스진듯이 사라진다고 한다. 감꼭지나 감잎도 잘만 이용하면 가정상비약으로 훌륭하다. 소요증 어린
감잎, 초여름 어린 감잎을 따서 말렸다가 끓는 물에 우려 차로 마시면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간경을 돋워주는데 그만입니다. 대몽감은 주로 홍시를 만들거나 옥감을 만들어 먹습니다. 홍시를 만들려면 대몽감을 황무늬 잘난 색이 좋고 익은 것을 박스나 옹기에 담고 상온에서도 홍시가 잘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조금 높으면 더 잘 만들어집니다. 빨리 홍시를 만들어 먹고 싶으면 박스 안에 사과를 넣어두면 빨리 홍시가 됩니다. 사과의 에틸렌 가스가 과실을 더 빨리 무르게 만듭니다. 이 아이스 홍시 만드는 법. 여름에 아이스 홍시를 먹고 싶으면 홍시가 90% 정도 되었을 때 비닐이나 냄비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아이스 홍시가 됩니다. 먹을 때는 칼로 껍질을 깎아서 먹어도 되고 녹여서 드셔도 됩니다. 꽃감 만드는 법. 대봉감을 이용하여 꽃감을 만들면 아주 맛있는 꽃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문을 할 때 꼭지를 따지 말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칼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깁니다. 실로 각각 꼭지의 두 개를 묶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건조한 곳에 걸어서 말면 45일 후에는 꽃감이 됩니다. 반건식으로 드시려면 30일 정도 말면 속이 말랑말랑한 꿀맛 나는 반건식이 됩니다. 곶감 용감은 깎아서 말리는 것이므로 상품성이 좋은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껍질에 기스가 조금 있는 것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감 저장법. 단감을 저장하는 법은 가정에서 비닐팩, 지퍼백에 넣어서 밀봉하여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적당한 온도는 0에서 2도 정도면 됩니다. 단감은 얼면 감 고유의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집니다. 말랑말랑한 꽃감으로 호두를 꼭꼭 말아 모양을 살렸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홍시 만드는 감은 떫은 감으로 해야 됩니다. 만들고자 하는 양만큼 감을 준비하고 이쁘게 깎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얇게 깎아야 합니다. 지나친 수분 증발을 줄이기 위해서지요. 깎아놓은 감들은 꼭지에 실을 매달거나 꼭지가 없으면 과일 받침 부분에 실을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을 감 아래에 통과시켜서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감아주면 됩니다. 이제 빛이 잘 드는 곳에다 창문 좀 열고는 주렁주렁 걸어놓고 입가에 미소 한 자락 머금고 흐뭇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베란다 빨래 건조대가 제격인 이게 난데 너무 많이 달면 자칫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감 말랑이 만드는 법. 재료 준비하기. 곶감은 말랑말랑한 것으로 준비해 꼭지를 떼고 한쪽 면에 칼집을 깊숙이 넣어 넓게 편 다음 씨를 발라냅니다. 호두는 반으로 쪼개어 알맹이만 꺼낸 뒤 가운데 심을 빼내고 한쪽에 뿌를 발라가 붙인다. 손질된 호두 알맹이를 준비하면 편하다. 말기, 긴말에 씨를 뺀 꽃감 10개를 넓적하게 쭉 편 뒤 손질한 호두를 씨 뺀 자리에 얹어 꽂고 만다. 꽃감에 끈기가 없으면 꿀을 조금 발라서 만다. 꽃감과 호두가 잘 붙으면 긴발에 만 채로 젖은 면보에 싸서 하루쯤 둔다. 썰기. 살을 보기 좋은 두께로 1.5cm 둥글게 썰어 얌전 감을 껍질을 벗겨서 4에서 6등분, 6등분 합니다. 햇볕에 말려서 꼬들꼬들할 때 드시면 됩니다. 아이들 간식거리로 좋습니다. 감 저장법. 감을 저온 저장하는 법은 가정에서 비닐팩, 지퍼백에 넣어서 밀봉하여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적당한 온도는 0에서 2도 정도면 됩니다. 단감은 얼면 감 고유의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집니다. 말랑말랑한 꽃감으로 호두를 꼭꼭 말아 모양을 살렸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에요.